지난 5월 간송 전용필 선생께서 수집했던 불상 두 점이 경매에 나왔다가 유찰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간송 전용필 선생은 일제시대에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용필은 부친이 일찍 사망하여 불과 24세의 나이에 조선 3대 부자 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송은 서예가이자 고서화 감식가였던 위창, 오세창 선생과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유산을 지키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재산 다 말아먹으며 고물 그릇과 그림 사모은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1938년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보화각, 현재의 간송미술관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감청자, 금동열의 입상, 김정희, 신윤복, 정선, 장승업 등의 작품들은 모두 간송 선생께서 전 재산을 투자해 보존한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보나 지정문화재는 그 가치가 얼마가 되든 세금이 없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는 해례본처럼 추정 가격이 1조 원이 넘어도 말입니다. 세금이 없는데 왜 간송미술관에서는 보물 284호와 보물 285호를 경매로 내놓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경매에 나왔던 보물 두 점은 약 30억 정도의 감정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난번 이명희 회장의 주식 증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세율 구간이 60%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송미술관에는 세금이 없는 국보나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보화각처럼 구청이나 시에서 지정한 지정문화재와 일반 미술품들도 많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려면 3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물 두 점을 경매에 내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보나 문화재급 예술품도 국외 반출이 아니라면 개인 간의 거래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다루는 세법에서 프랑스나 일본처럼 작품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 제도를 두면 보물이나 국보급의 문화재가 경매에 나오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지 않아도 될 텐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미술품에 대한 물납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송미술관 측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보물 두 점을 경매에 내놓았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세법을 개정해서 물납제도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가나 문화사업가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 가문이나 사람에게는 그 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간송미술관처럼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간송미술관에는 5천 점이 넘는 예술품들이 소장 중이지만 세금을 내는데 모자라는 자금이 고작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미술품의 감정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법 또한 투명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는 문화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세법과 미술품의 감정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 금액의 기준이 되는 미술품의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양성과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그림을 어떤 사람은 5천억이라고 감정하고 어떤 사람은 종이값과 물감의 원가만 따지면 5천원으로 감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